일본은 아직 세계적인 악재인 C19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 속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그 도시에서는 다시 발생해서 주민 1,100만 명을 다시 테스트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의 도쿄도 통계도 엉터리라서 새롭게 집계하며 발생 인원을 다시 정리하기도 하고 모든 데이터가 뒤죽박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제 와서 PCR 테스트 건수를 늘리기 위해 전국 대학의 실험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니 얼마나 어수선한 상황인지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이 가장 크게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올 경우라고 하는데 최근 속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본은 지금 C19 사태인 상황에서 남해 트로프 같은 대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피난민들의 개인 위생과 분산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 밀폐, 밀접, 밀집 등 산미를 피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대피소를 가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산밀 공간인 대피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일본에 최근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과 6일에는 치바현에서 진원으로 깊이 50km와 70km, 규모 5.5와 5.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1일에는 오전 8시 58분경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깊이 50km,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1일 오전 2시 27분에는 이오나다에서 깊이 60km,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1일에 발생한 이 지진으로 일본 인터넷에 남해 트로프가 5월 11일 발생한다고 소문이 퍼질 정도였습니다. 5월 11일에 난카이 트로프가 온다고 했는데 아침에 긴급 지진 속보가 와서 엄청 쫄았다. 요즘 치바현에 긴급 지진 속보가 자주 울려서 너무 무서워요. 정말 대지진이 오면 어쩌죠? 치바 시장은 바로 무너진 담은 무상으로 수리해줍니다. 시청으로 연락주세요. 라고 알렸습니다. 요즘 지진이 너무 많이 온다. C19도 무섭지만 지진도 무섭다. 이렇게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 어젯밤에 긴급 뉴스로 태풍 1호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2일 오후 9시 일본 기상청이 일본 전역에 태풍에 대한 주의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필리핀 동쪽에 있는 봉풍은 올해 들어서 첫 번째 발생하는 태풍이며 역대 8번째로 늦게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9시에 발생한 봉풍은 중심 기압 1002헥토파스칼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17일경에는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서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필리핀으로 접근하면서 상륙했다가 진로를 북동쪽으로 바꾸고 오키나와 남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폭우와 강풍으로 피해가 우려되니까 주의를 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일본의 태풍이 발생한 시기를 비교하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일본의 주택들과 도로나 전신주 등의 시설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태풍이 불면 대피소를 갔다가 다시 주택을 임시로 고치면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진과 태풍이 본격적으로 일본에 발생하고 있는데 대피소에 대한 아베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재해 대피 피난소에 대한 C19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C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단 모임 회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긴급재해 대피 피난소에 대한 C19 대책 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일본은 갑자기 폭우와 지진 등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가옥들과 사회 저변 시설들은 쉽게 파손 훼손되면서 대피소를 가는 것이 일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단 대피소를 갔다가 사태가 안정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훈련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있는 대피소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대피를 하고 있을 경우에 C19에 대한 대비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현마다 있는 피난소 매뉴얼 책정 지침은 2005년 2월 이후 단 한 번도 갱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최근의 시기에 폭우로 후쿠오카현에서 최대 약 200여 개의 피난소가 운영이 되었으며 약 4천여 명이 대피했기 때문에 올해의 장마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러한 걱정이 많습니다. 게다가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의 때가 되면서 더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대피를 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에 밀집하지 말고 밀접을 피하라는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원을 여러 대피소에 분산하겠다고 말만 하고는 아무런 매뉴얼도 없고 대비책도 없고 안내도 없다는 거죠. 일본 국민들은 지진과 태풍으로 밤잠을 못 자는데 아베는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최근 C19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18개월 만에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합의문은 총 96페이지에 달하는데요. 지식재산권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투명한 경제정책, 환율 관리 문제 등까지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중국이 앞으로 2년간 231조 7,6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등을 추가로 구매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거나 기업 비밀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빼돌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 금융시장 개방을 대폭 확대, 중국 정부가 개입해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그만둘 것을 약속했고, 미국은 185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또한 현재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139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딱 절반인 7.5%로 줄여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합의가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자체를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요. 바로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무한대로 찍어내 중국 기업들의 돈을 공급하고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해외 유망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중국 알리바바가 자회사 엔트파이낸셜을 통해서 미국의 송금회사 머니그램을 인수하려 한 것과 독일 최대 규모의 산업용 로봇 메이커 쿠카가 중국의 가전회사 메이디에 45억 유로에 넘어간 것, 중국계 사모펀드 캐넌 브릿지가 미국의 반도체 회사 레티스 반도체 인수 시도 등의 수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1단계 합의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담지 못하였고, 결국 미국 내에서도 합의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척 슈머 의원은 트럼프가 사인한 1단계 무역 합의는 큰 실망이고 역사적인 실수라고 비난했고,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도 중국이 실제로 새로운 것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며 트럼프가 중국을 바꾸지 못했다 지적하였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중국의 류어 부총리와 서명을 한 당일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바로 트럼프의 탄핵소추안이 미국 상원으로 넘어간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 탄핵소추안이 넘어가면 결국 흐지부지 되어 탄핵안이 절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되어 왔는데, 한 남자의 폭탄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배신자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와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레프 파르나스가 바로 트럼프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파르나스는 트럼프나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의 명령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전하며, 이들의 명령으로 자신이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에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군사 원조 등 모든 원조를 미국이 끊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화당조차도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트럼프의 탄핵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데요. 트럼프는 당연히 자신은 파르나스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파르나스의 변호인 측이 파르나스와 트럼프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공개해버렸고,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와 상당히 가까워 보이는 모습까지 이렇게 모두 공개되면서 트럼프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심각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제대로 강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을 언급하였는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리스트업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더 이상 탄핵 위기를 맞으며 흔들리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마냥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한국이 독자 노선을 만들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당기는 동시에 북미 관계 개선까지 촉진시키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며 개별 관광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
이라고 전했고,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협의를 통해서 계획 수립 단계까지 다다르게 되면 제재 면제를 미리 받아서 집행할 수도 있다 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과 러시아마저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역사상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한 형태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해 달라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로이터통신은 유엔 안보리의 한 외교관의 발언을 인용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잘 알고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미국이 유일하게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독보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다가 신북방 정책으로 미국과 세계 에너지 패권을 다투고 있는 강력한 라이벌이죠.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까지 강화하고 있다 보니 한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 협상 파워가 눈에 띄게 약해진 모습입니다. 한국과의 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을 봐도 미국이 한국의 외교에 완전히 휘말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최근까지도 방위비 분담금은 결국에 상당액이 한국 경제에 돌아간다, 미군의 한반도 외 훈련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등의 황당한 이유들을 갖다 붙이며 48억 9천만 달러, 하나로 5조 6,68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예상을 깨고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지 않자 이에 당황한 미국이 금액을 대폭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SBS의 취재 결과 지난 제11차 한미 방위비 협상 5차 회의에서 정부 소식통이 미국이 한국의 동맹 기여를 일부 인정해 39억 달러로 낮춘 걸로 안다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금액이죠. 지난해 1조 389억 원을 미국에 지불했으니 여전히 4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한국 협상단의 정은보 대표는 미국과의 협상 후에 한국이 수용 가능한 범위는 기존 방위비 협상 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라 밝혔습니다. 즉 1조 원 부근이 아니면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가 무서운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최근 보도를 보시면 수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국방을 위해 미국에 빌붙고 있다는 트럼프의 말은 맞다, 그런데 한국이 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틀린 말이다 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제시한 금액은 한국인들을 모욕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것 이라 강력히 비판하면서 한국이 F-35A 항공기와 해군용 F-35B 항공기, P-8A 포세이돈 항공기 6대 등 엄청난 양의 미군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전진 기지를 제공한다 라며 오히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미국이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트럼프의 꿈이었던 노벨 평화상이 물 건너간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외교 파워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들이 연달아 배신하여 최악의 탄핵 위기에까지 놓인 트럼프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